꿀팁의 김사장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그 성주 IC 인근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는 보강토하고 뒤쪽으로 축대공사 다 쌓여진 멋진 곳의 공장 부지입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참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성주 IC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곳의 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성주 IC는 지금 전방 한 3,400m 앞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성주 IC를 바로 올립니다. 자, 그만큼 우리 땅은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지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IC입니다. 바로 옆에 성주 IC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우리 공장 부지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성수 예대는 35분, 4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장에서, 공장 부지에서, IC라든지 올릴 때는, 자,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장에서 출발해가지고, IC를 올릴 때는 바로 쭉 가가지고 우회전. 쭉 가가지고 직진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IC 올리면은 되고요. 올리면은 바로, 성주 IC고요. 그 다음에 성주 대구에서 쭉 오시면은, 또 그 다음에 성주 IC에서 내리시면은 쭉 오잖아요. 쭉 와가지고, 우회전, 다시 좌회전, 굴다리 지나서 다시 좌회전, 우회전 쭉 돌아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 공장 부지까지 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릴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기가 좀 편하고요.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가 우회전해가지고 굴다리 지나가 이래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성주 IC에서 이게 지금 우리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인데요. 창원하고 우리 저 영동 고속도로하고 마주칩니다.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볼까요? 지적 경계가 아니고 지적 경계를 한번 볼게요. 자,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우리 땅, 우리 공장 부지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쭉 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공장이. 이렇게. 자, 대충. 그냥. 자. 자, 이래가지고 공장 부지가 토목공사 다 되어 있고요. 공장 허가도 필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공장 부지는 지금 큰 다량이, 한 다량이, 두 다량이, 세 다량이, 네 다량이, 다섯, 여섯 개 공장 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다 평수가 나와 있으니까 다 하셔도 상관없고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위치를 정해서 뭐든지 다른 거라도 선택해서 공장 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장 부지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정남향이고 여기가 정북이고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여기가 정동향이고요. 우리 공장 부지는 9시에서 11시 방향으로 조금 그 방향으로 지금 확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향의 공장 부지다. 건물은 지금 뭐 남쪽 방향으로 지어도 되고 건물은 다방향으로 지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땅 형세가 서북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넘어가 볼게요. 짠, 토지 이용계획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슈.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입니다. 86번지 외에 다소 필지입니다. 자, 우리 땅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목 답입니다. 지금 현재는 답인데요. 나중에 공장 준공을 맞고 난 뒤에는 지목 변경이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부지가 총 1
18886제곱미터 약 5713평이다. 총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원하는 공장 부지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역이 계획관리자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요. 5713평에 40% 붙으면은 4, 7, 28, 4, 5, 20, 뭐 한 2천 한 3, 4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자, 우리 저 공장 부지는 성주 IC 인근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앞사발이 또 그다음에 컨테이너 그다음에 출해라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나 또 대형 물류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멋진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4차선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꺾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장 부지는 현재 토목공사가 다 되어져 있고요. 상수도, 그 다음에 우수, 그리고 도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장을 지으시면 됩니다. 허가도 연장도 해놨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공장을 지으시면 되고요. 부지 면적이 이곳은 지금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입니다. 성주 IC 바로 옆에 있는 공장 부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부지 면적은 5713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가 뭐 500평부터 약 3000평까지 입맛대로 지금 다 살 수 있으니까 한 바 사도 되고요. 또 원하는 만큼만 사도 됩니다. 지목은 여기가 전담 뭐 가수 이래 돼 있는데 나중에 공장 짓고 바로 지목 변경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하시면 되고 삼상 전기가 지금 동력이 지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하시면은 전기가 또 많이 쓰는 공장은 또 따로 증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당 65만원입니다. 당 65만원이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조금씩 이제 분할해서 여기 지금 공사했는 요 평수만큼만 또 한다면은 그거는 금액을 조금 더 약간은 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 사는 조건으로 금액을 그렇게 측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수도 편하네. 여기 보면 대공 지하수도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20m 팠네요. 120m 팠고 토굴관 지름이 32mm 큰 거 팠네. 높평수가 조금 적네. 자, 어쨌든 500평부터 입맛대로 요 지금 그 공장부지 닦아라는 거 요거만 뭐 내가 뭐 어느 곳을 짚든지 짚어가지고 한다면 지금 평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팔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뒤쪽이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곳의 자향은 서북향이에요. 서북향이고 그리고 우리 성주 IC는 바로 저태 있으니까 성주 IC 올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주 IC에서 내려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굴다리를 지나는데 굴다리 높이가 4.8m입니다. 4.8m이기 때문에 웬만한 컨테이너는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공장을 하시든 뭐 물류 단지를 하시든 부지가 넓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성주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각 면 단위의 이제 단위 농협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성주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주군에서는 참외 그 집화장으로서 공판장으로서 제일 커요. 저기가 성주 참외 좀 저렴하게 잡수려면은 저 앞에 보이는 저기 가시면 됩니다. 저기 가면은 한창 그 참외 나올 때는 저기서 사면 제일 저렴합니다. 공장 부지 소개하다가 뭐 또 일단 우리가 성주 참외가 전국 생산량의 거지 뭐 전국 최고니까 자랑을 합니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요 앞에 땅도 일로 한번 걸어가 볼게. 아따, 바람 차다. 자, 요 밑에 땅도 맞습니다. 그게 다랭이 수가 많다. 공장 부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뭐 한 여섯, 일곱 개 되겠다. 자, 그 정도로 부지가 넓습니다. 뭐 큰 부지 다 하시면 좋고 뒤쪽이 저 주변에 저 산수도 한 개 보이네요. 원하는 만큼
지금 이제 형상대로 공사해놨잖아요. 원하는 걸 지정해주시면 요 평수만큼 계산해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조기가 성주 IC예요. 그리고 성주군 참외 유통센터 저기에 성주 참외 잡수고 싶은 분들은, 좀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들은 저기 전화하든지 저기 오시면은 참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주 읍내는 여기서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성서 계대 기준 한 35분 정도 아마 이곳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공장 부지, 총 부지 면적은 5713평이나 여기 지금 공사해놨는 거 어느 걸 선택하든지 평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요 평수만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 뭐 좋고. 자, 분양가는 당 65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대가면 옥성리 성주 IC 바로 근처에 있는 공장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